안녕하세요. 위클리 패션 뉴스의 핫바입니다. 평소보다 패션계가 조용한 주말이었습니다. 팬데믹 재확산으로 일부 이벤트와 전시 등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8월을 마무리하는 핫바 뉴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욘세 제이지 부부가 티파니의 새로운 앰버서더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LVMH에서 올해 초 티파니를 인수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공개된 화보에서 비욘세가 착용한 목걸이는 티파니의 128캐럿 다이아몬드 넥클리스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블랙핑크의 로제도 티파니의 글로벌 앰버서더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00만 명을 넘긴 국내 최대 규모 스니커즈 커뮤니티 나이키 매니아를 스니커즈 리셀 플랫폼인 크림에서 80억에 인수했다고 하는데요. 나이키 매니아의 독단적인 결정에 배신감을 느낀 일부 나이키 매니아 회원들이 카페에 반발하는 글을 작성하거나 카페를 탈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패션 커뮤니티 하이스트리 클럽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곧 회원 이벤트도 준비 중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나이키에서 에어조던 4 투어 옐로우를 발매를 했는데요. 투어 옐로우의 컬러와 눈에 띄는 다크 블루 그레이 컬러가 화이트 중창의 컬러에가 특징적인데 마스크와 슈박스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슈박스 여러분들 왠지 낯이 익지 않나요? 맞습니다. 슈브제와 나이키 조단의 협업으로 탄생을 한 슈박스인데요. 이 스페셜 패키지 같은 경우는 정말 탐이 나네요. 루이비통에서 모노그램으로 장식한 LV 자전거를 출시를 했습니다. 프랑스 자전거 브랜드 메종 땅보이트 파리와 협업한 루이비통의 자전거. 곳곳에서 보이는 모노그램 패턴이 인상적인데요. 블랙, 라임, 레드, 블루 다양한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전거의 국내 판매 가격은 무려 3,445만원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소식입니다. 맨유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재영입에 합의를 했습니다. 영국 BBC는 28일 오전 1시 속보로 유벤투스 공격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맨유와 이적에 합의를 했다는 소식을 긴급하게 냈습니다. 27일 호날두의 맨유 복귀 가능성이 보도된 지 채 24시간도 안 돼 전격 합의 오피셜이 나왔습니다. 맨유는 이날 홈페이지 SNS를 통해 웰컴 홈 호날두라는 한 줄로 호날두의 복귀를 공식화했습니다. 축구팬으로서 개인적으로 앞으로의 EPL이 점점 흥미로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얼마 전에 발매한 핫바 가로 반지가 모두 품절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희소식이 또 있습니다. 여성분들이나 손가락이 두꺼운 남성분들은 사이즈가 없어서 매우 안타까워했었는데요. 이번에 모든 제품들이 솔드아웃이 되고 11호, 21호를 포함을 해서 리스트하게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르메네 질도의 제냐의 안젤로 제냐가 지난 19일 9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날 제냐가 가진 명성은 대부분 그가 일궈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의 장례식은 트리베르에서 비공개로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릴 우지버트가 일본 브랜드인 휴먼메이드와 콜라보한 이미지가 공개됐습니다. 한때 화제의 영상이 있었는데 릴 우지버트는 지나가던 팬의 대학 등록 금을 내주는 재미있는 일화도 있는데요. 상품의 구성이나 자세한 발매 일정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평소에 휴먼메이드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무척 기대가 됩니다. 리셀 스토어 저스틴 리드가 카니 웨스트가 돈다 리스닝 파티에서 착용했던 방탄 조끼를 2만 달러 약 2,335만원에 온라인 스토어에서 판매했습니다. 그 와중에 카니 웨스트는 이름을 YE로 개명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그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래퍼 드레이크의 집 주소를 인스타그램에 노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8월의 마지막 주 패션 뉴스들을 정리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소식이 가장 흥미로우셨나요? 다음 주에도 알찬 뉴스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